감사합니다. 저기, 아, 큐 들어오자마자. 아니, 아니라, 대본에 이제 그저 가짜 저기 엉터리 프로가 있었는데, 보더니, 아, 이거 해야 되게. 이거 안 돼. 이런 거더니, 카메라 확 되니까 막 살 게 없잖아. 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큐가 들어오니까 에라이 버텨. 내가 가짜 외국을 한 5개국 합니다. 아, 그래? 아, 진짜? 좋아, 못 하겠는데, 이 꽃은 뭐 뭔지 알아. 또 와, 찌찌찌도 못 와. 일본말은 뭐 제가 맨도도 선니 용류 띠꾸시대로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 개그맨들 이런 걸 다 했었어요. 예. 아니, 해야만 했죠. 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거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웠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하도 잘들 웃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 오랜만에 잘 봤습니다. 추억 개그 쑥스럽네요. 아 진짜 죽겠다. 그러니까요. 정의 올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 야, 종이 이 자리로 옵니까? 어딘가 종이 있나 보다. 아, 아, 저기 있군요. 야, 야. 그 옛날에 저기 킬러들이 많이. 네. 오, 나. 이거요? 어, 소녀시대. 오늘의 주인공 소녀시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사로잡은 국민 아이돌 소녀시대. 짧은 시간 함께 활동해온 만큼 멤버들 간에 쌓인 것도 많을 법한데 너 자꾸 귀엽다고 놀리는데 부럽냐? 너 축구에서는 우리한테 할 말 못한 말 다 하고 내 손 좀 잡지 마! 언니한테 물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오늘 기네들의 솔직한 마음이 폭발한다. 진짜 소녀시대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 소녀들의 왕국.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아, 여기 이쁜 그림하고 딱 맞아. 딱 맞네요. 아, 좋네. 박희경 씨. 네네. 저는 뭐 이제 소녀시대 얼굴 네네. 보고 이름을 좀 한 번씩 불러주시죠. 얼굴 보고 이름을 불러달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름을 알고 있냐? 이름을 얘기하고 제가 이 사람이라고 막수인했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수영. 네? 수영. 그러지 말고, 유리 양부터 합시다. 아, 그래요? 아, 유린 자신 남자? 아, 유리 양 세 번째. 네. 오, 야. 잠깐만. 유리 아는 이유는 뭐죠? 네. 저 유리 양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채시라 씨가 항상 생각이 나요. 아. 그 채시라 씨가 그 제 대학교 후배거든요.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딱 이 친구의 얼굴이었어요. 아. 제시카. 제시카 옆이잖아요. 어? 어? 어. 태연. 누구? 태연. 자, 손 들어보세요. 와, 다 아시네요. 아, 그 알면서 괜히 그러시는 거라니까. 아, 그래. 다 외우고 브로마이드도 붙여놓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야,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봐요. 네. 한 번만. 네. 써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수만 씨 조카입니다. 예. 이수만 형 닮은 사람 잘. 눈 작아내 찾으면 되잖아. 써니. 와! 자, 지금부터 소녀시대의 가슴을 열어라를 합니다. 단신파와 장신파로 나누어 세다, 단어들이. 서로에게 평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말합니다. 야, 이거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야. 너무 직설적이에요. 장신파는 일단 수업 단신파는 이렇게 끊고 여기 모여있네요. 단신파는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하죠?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네요. 아, 이렇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야, 딱 반을 나누니까 딱 이게 4대 4네요. 아, 그러네. 장신파하고 단신파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뭐 우리가 나눈 게 아니고 예. 자체 내에서 나눴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자기가 작으면 알아서 가는 것 같아. 누가? 야, 여기 쓰세요? 단신파들 이게 단신파들이 원래 기가 눌리면 안 되는데.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아담파 이런 걸로. 아담파? 그래 그래. 아담파. 장신은 좋게 들리는데 아담파. 단신은 좀. 그러면은 아담파 멀대파. 멀대처럼 키만 컸잖아. 멀대파. 키만 안 커요. 모델 아니야 모델. 그거 아니야 모델. 이렇게 갈 때 갈 때. 장신파와 아담파 이렇게 그래, 나눕시다. 아담파. 네. 이게 숏다리 이런 홍다리 나는 거야. 잠깐만요. 저희 지금 이쪽 파예요. 그럼 우리 저 아담파가 한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저거 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이게 뭐야? 그러면 힐의 어떤 높이는 좀 틀려요?
데뷔 초기 때는 네. 이제 키 작은 친구들이 힐을 신고 높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굽이 없는 깔창 깔았어요 지금? 신발을 깔창 깔았다는데요 신기하란 말이야 네. 제발 아 그리고 보니까 신발들이 여기는 다 이렇게 깔창을 깔 수가 없는 신발들이 신었는데 저기 저 깔창을 깔 수 있어요 저 문희준이가 자주 신는 신발 아니야? 형님 입공개 처음이지? 너네 목 좀 아플 것이야. 내려다 보니까 좋냐? 니네 정신이 처음 본다. 우리가 다들 작아 보이냐? 우리 맨날 보고 산다. 야, 너 가르마끼 틀어졌어. 아무리 막았지 않아요. 다 뭐야 다. 근데 뭐야? 사실 저희가 좀 불리합니다. 왜요? 사실 여기 있습니다만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무리준 씨가. 오세요. 있지만 네. 어쨌든 좀 공정하게 심사를 보겠습니다. 똑바로 해야 돼요. 야, 열심히 나볼게요. 아니니까 뭔지 이렇게 기준 동생 태현 씨 말이 다 맞아요. 아무도 안 된 말씀이 다 옳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태현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다 죽었어 이네. 무서워 그냥. 좀 무섭다. 저는 아 무섭나 봐요. 누구한테 하지?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이제 시작했어. 해보라. 네. 커치면 커치인데. 일단 제일 만만한 막내 너부터 찔러보겠어. 네. 너 막내 너. 맨날 거울 보면서 네 얼굴이 안 예쁘다고 오른쪽 눈이 이상해요. 맞아. 왼쪽 눈이 이상해요. 진짜요? 자꾸 그러는데 너 진짜 거울로 한번 맞아볼래? 너무 귀 예쁘다는 거 없어. 그리고 너 유나 드라마 주연한 여배우 맞니? 아니 왜 입을 쩍 벌리고 넙치 표정을 짓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게 표정이야? 너가 센터를 맡고 있잖아. 너는 곧 소녀시대 이미지라고. 너 유리 유리 너. 너 자꾸 음식 만들어서 남들한테 권하는데 너 격하게 친절한 것도 남들한테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맛도 없대요. 맛도 없는 걸 자꾸 줘. 이제 남은 애들이 널 까줄 거야. 기다려. 아, 잠깐만. 내가 보니까 네? 수용 씨한테 꼼짝 못 하는 것 같은데, 태현 씨가.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약점 잡힌 게 있어. 아니, 여긴 다 건드리면서 이 친구만 안 건드린단 말이야. 유일하게 정수리 때린 애가 쟤네요. 아, 그래? 너 말이야. 내가 멤버들 위해서 말을 안 한 건데, 너도 은근히 잠꼬대 심해. 뭐래? 너 코골아. 니가 잘 때 몰랐지? 얘도 때리면 죽었어! 나도 다 들었어! 나는 이도 가라! 야! 가라! 야! 너 이도 가라? 내가 무슨 네 죽부인이냐! 왜 내한테 가져 놀려? 가뜩이나 눌려서 피한 것은! 나도 막간에 더 올리기 좋다 그랬다! 조용히 해! 자, 써니! 맨날 나한테 안무 틀린다고 구박해! 네가 더 많이 틀려! 그리고 너! 넌 가사도 틀리잖아! 맞아! 아하, 율! 네가 나 안무 틀린다고 지적할 때마다 내 복대미 터진다! 이봐요, 양심파가 문제가 많아. 아니야! 가사 까먹어 안무 틀려 이가라 코거라 뭐야 너들! 소녀시대 그 소원을 말해봐. 다리 이렇게 쭉 굴뜰 때 이분들이 다 공헌하고 있어요. 저분도 짧은 거 다 커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깜찍한 걸 맡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 깜찍한 거야. 자, 그리고 서현이 너! 너! 너무 무서워! 왜 내가 햄버거 먹으면 언니 그런 거 먹다 죽어요! 본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너 어디 갔어? 그래도 룸메이트 맨날 깔끔 떠는데
쭉 들어보니까 수영 씨가 문제가 제일 많네요. 야. 이가 그 코고라 부러워. 내보내야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어. 아. 어 그래. 권유리. 권유리. 카메라 돌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 거. 아. 너 정말 프로야. 남자친구. 효연 씨. 네. 나 나간다. 어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요 효연 씨를. 각오하라고. 유리야. 유리야, 너 요즘 맨날 차에서 노래 부르잖아. 어? 그게 노래라고 불러? 너 가수야. 자꾸 이탈하잖아, 너. 야, 이어폰 좀 한쪽 좀 빼! 이 노래 좀 들어봐! 이어폰 하나만 빼면 돼! 아, 양쪽으로 노래를 하는군요. 수영아, 난 내가 옷 입는 거 나름 자신 있거든? 나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많이 들어. 근데 내가 겨울에 내 나름 이렇게 유행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트레이닝룩에 어그를 신고 가죽 잠바 입었어. 근데 너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야 온발렌스하게 이게 뭐야? 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진짜? 그리고 서연이야 너네 둘 다 막내들 어? 내가 너네 말할 때 리액션이 좋으니까 언니 저번에 너네 말 들어주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잤어. 12시에 시작해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잤다고? 맞아! 내가 너네한테 해주는 리액션 방송에서 했으면 내가 게스트 해볼 수 있는 1위야! 승규야 승규. 너 왜 이렇게 귀여워처럼 그러냐? 야, 승규 여기 있어. 하늘 보고 얘기해 줘. 어 제가 아까 네 얼굴 보고 거... 얘기 못하겠다. 마음 약해진다. 그리고 너 코찡긋 하는 거. 네가 무슨 전도연 선배님인 줄 알아? 너 네가 좀 심하게 동안이긴 하지만 너 막내 아니거든? 귀여운 척 좀 하지 마. 와 막내 보기에도 좀 약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제가 막내인지 모르고 다 언니가 막내인 줄 알아요. 너 내가 잠자다 기절할 뻔했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펑펑 소리가 나는 거야. 어 뭐야 이게 뭐야. 눈을 딱 떴더니 천장에 웬 똥자오리들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승규. 너가 몇 달째 썩해놓은 초코우유가 터졌잖아. 너 요즘 돈 만나니? 돈 만나는 거야? 그래도 같은 팀인데 좀 알고 살자. 맞아. 난 너를 몰라. 맞아. 우리 2년 반을 같이 살았는데 몰라. 너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아는 게 없어. 개인주의야. 작가 언니가 나한테 태연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특징이 없어.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야. 태연아. 그래놓고 지금 너무 조용해. 너가 원래 태연이 우리가 같이 맞아. 안녕하세요 스윽스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요즘 안 해. 아, 얘가요 얘가 막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 둘 셋 한 2년 하면 지겨워요 원래. 내가 무슨 일이야 감사해요. 아니 그래 잘해 차라리 사실이었어요. 아 장신팀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태연 씨 태연 씨 모르는 씨 뭐 좋아해요? 아니 뭔데? 좋아요? 아니 제가 태연 씨가 문희준 씨를 위해서 핫한 한번 날려줄게요. 사랑해요 문희준! 그래? 자 그리고 내려가세요! 아니 아니요 아, 치사하다. 야, 치사하다. 어?